안 돼! 나 무서워! 안녕하십니까. 뭐라도 해보자 뭐의 한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밤에 바다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태안에 위치한 안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해루질을 하러 나왔는데 꽃게를 한번 잡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안흥 쪽 깊숙이 좀 들어오면은 안흥 나래교라고 이렇게 다리가 이쁘게 돼 있는데요. 이쪽 아래에 지금 해루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면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조심해 조심해. 불이 다 붙어있어서 넘어지면 끝장이야, 끝장. 오빠, 유해요, 좀. 아, 여기 바가지가 있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바가지. 아, 바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작아서. 이따가 봐, 동생. 이따 살려주도록 할게요. 빨리 와봐. 왜? 어? 빨리 돼! 나 무서워! 일단 하나 엄청 큰 거 잡았거든요? 오, 짱인데? 오. 내려와, 더 밟지 마. 넘어지면 러머니 대상 핑고. 다이어트 복과 하지 말라고. 와, 이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잡긴 했네요. 꽃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박하진가? 지금 계속해서 불가사리를 잡아오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왜 자꾸 잡아오는 거야? 퇴치하는 거야? 하나 더 잡았는데 꽃게인 줄 알았는데 꽃게는 아니네요. 박하지네요. 돌도 많고 뻘하고 모래하고 다 섞여있네요. 푹푹 빠지진 않는데 돌 이런 게 많아서 좀 위험합니다. 뭐야, 또 잡았어? 뭐가 자꾸 잘 잡아오긴 하네. 야, 큰 거 한 마리가 폭군이야, 폭군. 어? 잡았네? 일단 계속 잡아오긴 하는데 사이즈가, 근데 보니까 꽃게는 없네. 꽃게를 잡아야 되는데, 큰 걸 잡아야 되는데 새끼만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잡았어? 잡았어? 오, 어? 이건 꽃게가 아닌데? 챙겨 챙겨 챙겨. 메탈? 개꿀? 지금 시간 10시 24분. 이제 물이 이제 다 빠지는 시간이거든요. 어, 여기 찍기발 있다, 찍기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오네.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꽃게를 잡으러 왔는데 꽃게가 안 나왔잖아.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 해가지고 비 안 올 때 뭐라도 찍어보려고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지 잡는 거예요? 낙지가 나오나 보네. 있는데 그건 아무나 보자. 난 2년간에도 못 잡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잡으신 거예요? 아, 네. 아, 네. 오, 많이 잡으셨네요. 아니에요. 별스럽지 않은 건데. 지금 보이는 게 꽃게인가요? 박하지인가요? 하나는 꽃게고요. 나머지는 다 박하지예요. 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고생하세요. 물이 좀 뒤집어졌네. 저렇게 좀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잡을까? 자, 오늘 일단 한 시간 정도 해루질을 했거든요. 지금 박하지 큰 거 하나 빼고 다른 건 다 자라가지고 다른 거는 다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줄줄이 나오네. 다른 건 다 여기다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하지 한 마리를 들고 왔거든요.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이 엄청 커요. 이게 꽃게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살아있어요. 거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손질은 이게 입인데 입에다 깊게 쑤셔가지고 반바퀴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어, 너무 깊게 넣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피를 빼주면 된대요.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투명하다 근데. 피인지 모르겠어. 그냥 물 아니야? 아, 그 죽은 꽃게는 이 피를 뺄 때 검은 딱딱한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살아있는 거는 투명한 물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빼줘야 개에서 나는 비린내 이런 게 덜 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양이 둥글면은 암컷 꽃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뾰족하죠? 이거는 수컷 꽃게. 수컷 꽃게가 아니잖아. 닭하지. 이게 여기가 똥꼬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따서 집에 이런 뭐 칫솔 하나쯤은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깨끗이 박박 닦아주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최대한. 내가 먹을 거니까 별 들어있는 부분도 깨끗하게. 오버. 이 정도만 했는데 손톱 없는데?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선 어제 손질해놓은 박하지 냉동실에 좀 보관을 해놨다가 지금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배로 육수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뭐 꽉 차있는데? 박하지 뜨거운 물에 담그니까 빨개졌거든요? 이거 왜 빨개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빨개지는 거야? 네, 어제 술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해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라면을 다 끓여가지고 상에다 올려놨습니다. 라면 두 개, 박하지 이렇게. 해물 냄새가 나. 네,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볼게요. 해물 맛이 진하다. 좀 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피 덜 뺐나 봐. 국물 또 괜찮은데? 밥 표현을 해줘야지. 깊어. 맛이 깊어. 좀 바다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국물 맛있어. 맛있어.